밤의 서문시장은 낮과는 또 다른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5만 명, 주말에는 10만 명이 찾고 있는 이곳은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인데요. 2018년 대구 지역 선호관광지 1위, 그리고 아시아 야시장 언급 1위로 오르면서 인기 글로벌 야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의 유명세에는 단연 국내 최대 규모의 야시장이 한몫했는데요. 서문시장 중앙거리 350m 일대에 80개의 매대가 일제히 문을 열고 손님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처음 문을 연 서문야시장은 매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다양한 문화 공연과 먹거리 매대, 공예품 매대가 운영됩니다. 서문야시장의 유명한 메뉴들을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즉석 철판에 구운 삼겹살 야채말이, 매콤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매콤하면서도 아삭아삭한 오돌뼈의 식감이 야식을 떠올리게 하는 이 메뉴는 오돌뼈 주먹밥인데요. 매콤한 게 좀 땡기고 매콤 오돌 야들한 주먹밥에 오돌뼈 양념이 맛있게 어우러져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오사카의 명물이라는 카베치야키에는 고기와 양배추, 계란을 넣어 만든 이색 간식입니다. 안에는 그 양배추랑 고기랑 새우 가루를 튀겼는 덴카츠라고 있어요. 그거 넣어서 만든 거고요. 반죽은 마랑 13가지를 넣어가 저희가 직접 다 반죽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새우 가루까지 더해져 짭조름한 맛에 계속 손이 가게 만드는데요. 야시장의 모든 음식이 다 맛있으니 직접 와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야시장의 청년 상인들은 이 몰리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미소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친절함을 위한 그들의 노력이 대구 서문 야시장의 활기를 다시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구 서문 야시장이 전국 최고의 야시장이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식품 부문의 경우 먹거리 품평회를 거치는데요. 전문심사위원회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외국인이 포함된 30여 명의 시민평가단과 식품 외식 전문가 심사위원이 함께 평가하는 2차 품평회를 통해 최종 선발됩니다. 이후에도 매출 실적, 위생 상태, 친절도 등을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등에 업은 청년들의 열정과 노력이 바로 서문 야시장의 명성을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와 함께 서문시장은 글로벌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매년 서문 대축제를 개최해 한복 패션쇼, 전통 이벤트와 더불어 가요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청년 상인들의 꿈을 일구는 자리, 문화예술과 함께 지역 특색을 갖춘 여행 코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서문 야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글로벌 야시장의 명성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난 3주간 대구 서문시장을 돌아보면서 대구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미 대구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서문시장, 다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